안녕하세요. M자 탈모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하나만 가지고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두 개를 같이 이용해 볼게요. 먼저 정수리 부분에 백헤어를 열어준다는 의미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약 20번 정도 마사지 해줄게요. 모든 빗질은 정수리 부분으로 모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서 정수리 부분으로 계속 뒤로 밀어주세요. 정수리 방향으로 계속 빗어주시면 됩니다. 이마 중앙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빗어줄게요. 너무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부드럽게 빗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이 약 20번 정도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빗어 주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M자 부분 두유혈에서 정수리 부분으로 약 20번 빗어 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부드럽게 빗어 주면 됩니다. 귀 옆에서 정수리 부분으로 올려주시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목덜미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빗어주는데요. 밑에서 위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해주시면 훨씬 편안하게 빗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덜미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저는 지금 두피가 너무 시원한데요. 페퍼민트 오일을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굴 세안할 때도 세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거품 세안으로 부드럽게 하듯이 두피 또한 세게 빗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피가 자극을 받지 않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빗어주시면 분명 한 번만 해보셔도 두피의 시원함과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피로 인한 고민들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바로 이 방법 시작해 보세요. 피부 노화가 진행되신 분들, 두피가 약하신 분들, 탈모가 고민되시는 분들,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 하루에 딱 3분만 같이 투자해 보기로 해요. 딱딱하게 굳은 두피는 탈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두피의 혈행을 위한 마사지로 두피의 경직된 부분을 되찾을 수 있고 피부의 주름이나 처짐도 예방하게 됩니다. 탈모 예방 방법들은 흰머리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니 우리 꼭 같이 해보기로 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